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는 성금요일이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받느냐, 이 땅에서 다 누리느냐,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하라는 말을 여기서는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걸 주세요. 근데 사람 편에서 그 은혜를 봤을 때는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하고 믿음은요, 같이 가게 됩니다. 은혜,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이것은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행위로 받으려고도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로 많은 기도로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어쩔 때는 많은 노력으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믿음이 진짜 간단한 거구나,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러분,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 이 가운데.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요, 금방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냐, 그러냐면,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믿음처럼 간단한 건 없어요. 저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병이 걸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병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믿어요. 내가 환경보다도, 내 몸보다도.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내 몸에서 나타나요. 병이 떠나가요, 정말. 그래가지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제가 저번에 사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그랬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느냐면,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금요예배 나오시고 정말로 수요예배 디트도 나오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 상관에서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똑같은 말씀도 계속해서 들어야지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말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의인은 정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은 마음속에 쌓은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내며,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악한 것을 해가지고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또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만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쌓여가지고 충만해지면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에서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또한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은 말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부탁하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부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다 그랬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조금 가지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없어요. 아멘. 또 그것을 선포할 수도 없어요. 아멘.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동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분의 책을 갖다가 읽었어요.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을 다 샀어. 예, 진짜 10권을 썼는데 그분이 10권의 책을 갖다가 다 사서 읽어봤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사람이요 주장하는 것을 내가 100% 믿어요. 근데 얼마나 반복이 많은지 몰라. 그 책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쓴 거니까, 한 머리 안에서 나온 거니까, 한 마음 안에서 나온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10권을 보면서요 어떤 구절은요, 어떤 성경 구절은 100번을 읽었어.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10권을 읽으면서 100번을 읽어요 그 책을. 여러분 얼마나 한 구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지. 근데요 그 한 말씀이 100번 정도 읽히게 되니까 내 마음 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원 그게 완전히 100% 믿어요. 정말로요. 제가 그것을 갖다가 보고 나면서요 제가 한 가지 느꼈는데, 믿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반복이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도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요. 아멘. 그게 왜 그런가 봤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옛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시죠? 예. 네. 여러분이 올드웨이의 습관이 있어요. 내 생각하는 것도요 습관이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내가 감성을 느끼는 것도요 거기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웬만해서는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안 벗어나져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것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번 듣는다 그래가지고 벗어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옛날 습관이 내 안에 배어있는 것은요 정말로 깨기 힘들어요. 그거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예. 새술은 어디에다가요? 새 가죽부대에다가. 근데 그 새 가죽부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지를. 아멘. 왜냐하면 그 습관이 내가 안 믿는 불신의 습관, 내 생각에서 부정적으로 하는 습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아니면 내가 그냥 내추럴리 반응하는 그런 모든 습관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에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넣어있지 않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걸 해봤어요.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거해있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색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한마디를 딱 선포하는데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 머리 안에. 선포하는 순간에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으로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습관이나 내 마음 안에 이 습관이 안 바뀌어 있구나. 아멘. 믿음으로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근데요 이게 변화되잖아요. 진정한 믿음이 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믿음이요,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서 아니야, 부정적으로 딱 막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서는. 선포를 해도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고 하고 나오니까는요,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정말 내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려는 게 믿어져. 아멘. 아멘. 거기까지 와야 돼, 우리의 믿음이요. 아멘. 선포하는 거는 더 훌륭한 믿음이에요. 듣는 것보다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은요, 내가 그 들은 것을 갖고 자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더 강하게 와요, 우리에게. 아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요, 저 사람을 하여금 내가 정말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그것을 원한다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인도자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뭘 시켜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듣는 것보다도요, 선포할 기회가 더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맞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빌리 그램 목사님도 옛날에 그 굉장히 훌륭해지시기 전에 그가 뭘 했냐면요, 숲속을 걸었대요. 자기 그 노스캐롤리나의 집에 가보면 숲속이 있어요. 숲속을 걸으면서 나무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더라고. 혼자 있었는데 나무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 겁니다. 설교를 갔던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나무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요. 숲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는요, 그 선포가요, 놀라운 믿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나무들에게 선포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무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비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말씀은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 믿는 말씀보다도요, 여러분이 선포해서 하는 말씀은 더 큰 능력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면 더 큰 믿음이 오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말을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도 그거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1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간단해요. 너무나 애굽의 삶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애굽의 습관들이 너무나 430년 동안 그곳에 살았으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변화됐었어야 되는 건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생각이 새롭게 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새 술이 누구에게 부어져요? 새 가죽부대에 부어져야 되는데 새 가죽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술이 부어지질 않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상관없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매번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삶도 그래요. inconsistent 하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못하잖아요.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을 보면 참 열의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만에 그러면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해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날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조금 해봐요, 다. 뭐든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 그럼 다 조금씩 해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금 해봐. 믿음으로 살아라니까 조금 해. 믿음으로 말씀 선포하라 그러니까 조금 해봐. 기도해보라니까 조금 해봐. 다. 근데요, 조금 해보는 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충성되게 또 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충성되지 않잖아요. 정말. 그러면 내 삶이 inconsistent 하잖아요.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DT를 할 때에도 emergency가 아닌 이상 두 번 이상 뭐 빠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DT를 할 때에도 원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잖아요. 어떤 시리즈로 듣든지, 만약에 내가 어쩔 때는 일곱 가지 시리즈로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가지 시리즈로 할 때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하나 딱 빼먹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림에서 퍼즐 하나가 빠졌어요, 피스가.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 충성된 게 중요하냐죠.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성과를 이루게 만들고, 완전히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그래요. 완전한 믿음이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면 완전한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컨시스턴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컨시스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요 믿음이 아예 성장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막 열심히 해, 한 번은. 그리고 한 번은 아유 너무 힘들다, 어저께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자,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그렇게 됐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한 1년 2년을요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성장 안 하고 내 믿음이. 여러분 왠지 아세요? 충성되지 않으니까, 컨시스턴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컨시스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아멘.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하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죠.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뭔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과를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 좋아하세요. 페이퍼한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 저도 좋아요. 페이퍼한 사람들이. 예. 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페이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하려고 꾸준히 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은요 이게 왜 페이퍼한지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다 자기 중심이라서 그래요. 자기 기분에 달려있어, 모든 게 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그만둬.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자꾸 돼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faithful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반석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겠나. 그렇지 않아도 삶이 정신없는데,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꾸준하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언약을 한번 지키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 안 깨세요 절대로. 사람이 깨지, 이랬다 저랬다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깨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반석과 같아요 여러분.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 정말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반석과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지키신대요. 아멘. 그게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간구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아멘? 꾸준히.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선포를 하든지 남을 가리키다든지 정말로 남이 위로가 되고요. 힘을 될 수 있고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힘이,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마귀도 비웃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씀들을, 그러니까 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카운슬링 하는데 그 말씀이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을 했대요, 그냥요.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와, 신기하다, 정말. 이게 놀랍다. 아멘. 성령님이 설교 말씀에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딱딱딱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자고요. 아멘. 쉐어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남한테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인 시키는 거 하고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는 다릅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 마귀가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트레인시키고 계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를 물리치지를 않아요. 마귀를 워컴한다고. 왜? 자기 트레인 받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안 떠나요. 그 문제 가운데서. 사람이요 잘못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도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이 문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쁨이 빼앗겼어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마귀는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요 이 문제 때문에 눌려 있어요. 완전히 우울증 걸리는 상태야.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훈련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아주 기쁘게 받고 있어요. 웰컴하면서 받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다 도둑질하고 지금 죽이고 있고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고 있어. 왜? 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믿으세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믿길 바래요, 정말로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마귀를 끌어들여요. 자기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훔쳐가. 다 망가져.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니까 참아야 돼, 나는. 지금 인내 훈련을 하고 있어. 나는 오래 참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아멘. 대적하세요. 그럼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내가 문제 가운데 평안이 다 빼앗기고 기쁨이 다 빼앗기고 정말로 내가 우울증 걸리고 맨날 낙심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멘. 하나님 훈련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자유함으로 살고요 기쁨으로 살고요 평안 가운데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고 고난이고 이것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그러한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훈련시켜가지고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걸요. 아멘.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 같아. 지금 이게. 그러면 꼭 아세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내 기쁨이 빼앗기고 내 평안이 빼앗겨.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왜 도둑질 해갔으니까. 지금 도둑질 해갔잖아요. 마귀가요. 아멘. 물리치세요 그거는요.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안 해. 왜 하나님한테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고난을 너무 기쁘게 받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마귀가요 고난만 줘요. 정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연단이면 끝날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맞죠? 하나님의 훈련이면 훈련도 끝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훈련이면 끝나요. 언젠가는. 그렇죠? 훈련이 끝났으면 끝나요. 안 끝나 이거는. 계속 똑같은 문제야. 그거는요 여러분 꼭 아세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참고 훈련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쫓아야 될 문제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요 마귀는 한결같이 육교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이에요. 계속.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아세요?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게 다. 잘못 생각하면서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주시고 성경 말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맞죠? 맞죠? 만약에 병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요 절대로 믿음 안 생겨요. 병나는 곳 교체받는 믿음 안 생겨요. 아멘. 맞죠? 예. 그런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숙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고상하고요. 굉장히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은요 빨리 물리치세요. 빨리 물리칠수록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빨리 물리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받아들이니까. 맞죠? 물리칠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거 도둑질하고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느낌이 딱 오잖아요. 마귀예요 그거는. 아멘. 어떠한 문제든지.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을 놓고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때 우리는 너무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은 그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제이켄이 머리를 다쳤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요. 인물전시를 데려가가지고 꼬맸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왜냐하면 병원에서 계속 나한테 비를 보내.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1년 내내 보내더라고요. 정말로요. 예. 내가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해야 될 시간에 놀고요. 예. 그리고 돈은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고요. 예. 예.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거였어요. 진짜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병원에다 한번 전화해가지고 서로 연락하면 끝나는 일인데 1년을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내가 계속 연락했어요. 한 5번 연락했던 것 같아요. 1년 안에 내가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도 연락하고 병원에도 연락했는데 그 문제가 1년 동안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1년 동안 질질 끄는데 짜증이 나더라고 제가 자꾸. 예. 근데 그 짜증나는 도중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이것을 위해서 묵지 않니 마귀를? 마귀가 지금 너 자꾸 신경 건드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데 너 예수 이름으로 왜 이거 묵지 않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렸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해결됐어요. 근데 1년이 걸린 거야 그게요. 1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다. 정말 우리가 많은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칸도 살았을 때 어떤 그 세탁기를 달라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거기에 쥐가 들어왔어. 제가요 쥐약을 사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쥐가 얼마나 약성 바른지 덫을 친 곳에는 다 피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 3일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부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쥐똥으로 이렇게 막 가득 싸놨으니까. 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덫을 갖다 몇 개 덫을 상처해놨어. 그래도 다 피해가. 근데 주님이 나한테 딱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너 이것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을 고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쥐를 잡게 해주세요. 딱 명령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잡혔어요. 아멘. 아멘.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거 삶의 원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건 평범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하면서 숙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여러 가지로 와서 장난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왜?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계속 이게 꼬리를 잡고 꼬리를 잡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죠? 그건 마귀예요, 틀림없이.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묶어버리세요. 아멘. 그러잖아요.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돼요. 그냥 바로 해결돼. 아멘. 저는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멘. 왜? 우리가 내가 평안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마음속에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체험해보세요. 어떻게 감사 안 하면서 사나.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아멘. 사람이 맨날 고생만 하면서 사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 아멘? 그게 마귀가 exactly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정말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세요. 대적하세요. 아멘? 아멘?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내가 진짜 어리석다 정말 미련하다. 아멘? 그런 걸 또 경험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기도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거를. 그러면 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가지고요 계속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요. 여러분 왜 내가 받아들이니까 자꾸. 여러분 받지 마세요 그거를요. 아멘.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것도 마귀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이루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 그것 때문에 못해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져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요 길이 열려요 그냥 여러분에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잘하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풀으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 마귀는 얼싸 더 좋거니 하면서 계속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멘. 무조건 그거는 마귀예요. 아멘. 믿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빼앗겨. 마귀예요.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 두려움은 무조건 마귀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니까 그거는.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받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군사로서. 아멘. 그러나 우리 많은 경우에 마귀가 주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그게 바로 고난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냐마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받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요 건강하게 평안 가지고 기쁨 가지고 오래 사실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왜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저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거는 마귀에게 벌써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에서 우리를 벌써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저주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해요. 저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천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져도 나는 건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저는 그 약속의 말씀 믿어요. 여러분 아멘. 뭐 캘리포니아에 빅원이 와가지고 천만인이 죽어 나는 괜찮아. 아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자고요 우리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같이 두려워해. 같이 걱정하고 있어. 같이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다른 데서 온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에서 나는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아멘. 아멘. 우리 신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아멘. 근데 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쫄려서 사냐고요. 여러분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진정한 자유함으로 같이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공격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대적하세요. 묶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멘. 아멘. 문제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지혜가 안 와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이게 몸도 이 뇌도 마비돼.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면. 아멘. 두려움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에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요.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세상에 절대로 매여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매여있지 않아요. 아멘. 생활에 매여있지 않는데요. 군사는
왜 그러냐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아요. 군사는요. 나를 모집한 자, 나를 군사로 만든 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생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매여 있어요. 부모는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보다 매여 있는 것보다 그게 더 강하게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거기에 매여 있어요. 사람이요, 매여 있고자 하잖아요. 생활에도요, 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요, 그게 모든 게 다 무게가 돼요. 매여 있는 게. 그렇죠? 일이 잡아당기고, 저렇게 잡아당기고. 매여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를 이제 눌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예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면 돼요. 아멘. 아멘. 단순하게 사시면 돼요. 단순하게. 예. 여러분이요, 기쁘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매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 그러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돼요. 군사로 나가서 싸우는 자는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아멘. 그 말은 내 삶에 무책임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요, 다 잘해요. 가정에서도 잘하고요, 부모한테도 잘하고요,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완전히 쫙 갈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매여 있어. 그래서 다 기쁘게 하려고 해. 모든 사람을. 그 사람 죽어요, 나중에는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어떤 어머니 그런 분 봤어요. 아유,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녀들 뒷바라지 하랴. 내가 죽겠다고.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게 하나도 없다. 막 그러면서 그냥 죽어 계속 고생, 이기서스 되고 고생만 해.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내가 기쁘게 하는 분 딱 한 분이면 돼요.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묵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오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멍에는 뭐냐면 이게 줄로 이렇게 묶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멍이에요. 줄로 묶어 있는데 그 줄로 묶어 있는 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서 잡았다니 여기서 잡았다니 이러면요 사람이 죽어요. 정말로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근데 예수님께만 묶여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쉽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가서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려는 게 실수였어요. 아멘. 그렇게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내가 죽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나는 그때 당시에 그때 한 60명, 70명이었나 그랬는데 모세가 300만 명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요. 예.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를 한 번밖에 안 냈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보면 진짜 평안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화를 한 번밖에 안 낸 거 보면 정말 예. 크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멍에가 메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한 분만 섬기세요. 아멘. 한 분만 목적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만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 자연스럽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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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를 지나쳐서도 안 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멘. 왜 정으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정으로. 사람은 또 정으로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남편은요, 와이프한테 잘해요. 자식들한테도 잘해요. 아멘. 믿으세요? 예.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와이프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게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아멘. 예수님께만 매여 있으니까 그 외에는 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데 쓰고요, 섬기는 데 쓰고요. 아멘. 헌신하는 데 쓰고요, 봉사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멘. 근데 그거 다 메워가지고 내가 다 해, 다 간섭해, 내가 다. 여러분 죽어요, 죽어. 여러분이 군사로 나가면은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은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똑같은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겠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아멘. 똑같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빼앗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쳐 죽겠어. 할 일이 너무 많고 지쳐 죽겠는 사람은요, 잘못 건드리잖아요. 짜증을 팍 냅니다. 맞죠? 네, 그런 사람 한번 건드려 보셨어요? 다음에 짜증을 쫙 내. 네, 정말로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할 일이 많고 내가 간섭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테이크케어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 멍에만 매세요. 아멘.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다 잘해요, 골고루.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삶에도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요. 아멘. 그게 딱 나타나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좀 눈 감고도 해요. 아멘. 쉬워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어리티가 너무나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그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풀하고 이쪽에서 풀하고 나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사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세요. 회사에 가셔도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칭찬받는 사람 돼요, 진짜로요. 아멘. 하나님 먼저 안 두고 이 사람 비유 맞춰, 이 사람 비유 그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래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만 기쁘게 하세요. 아멘.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매여 있는 게 없어요. 생활에 매여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두 번째로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와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막 이렇게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게 없어져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처럼요,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에서 잠깐 느끼는 그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아멘. 내 샘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같아요. 날마다 그래요. 아멘. 그런 걸 맛보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도 그렇게 재미없어요. 아멘. 네. 그런 것도 너무 구하지 않아요. 네.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이 만족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세상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상 것들에 매여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아요. 아멘. 네. 세상 것 너무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세요. 그걸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 필요도 없어요. 아멘. 왜냐면 만족하니까. 여러분,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 더 채울 수는 없어요. 아멘. 아시죠? 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이 세상에 물을 마시면 또 못 마르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로 못 마르지 않아. 영원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생활에 매여있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매여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